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예술음악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전문 연주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이 세미나와 토론, 그리고 연주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세미나의 특성상 이제 3회차를 준비했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1회차 20세기 예술음악의 경향과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게 된 국악 피리 연주자 김지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소프라노 김연애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이진성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저 마지막에 끝에 앉아 계신 선생님은 바이올린 김은정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이런 세미나는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뭔가 학술적이고 학구적이고 그런데 이 세미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기존의 어떤 그런 세미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한 명 한 명이 다 솔리스트로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전문 음악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분야가 다르죠. 저는 국악이고요. 이 세 분 선생님들은 클래식 연주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에 저희가 어떤 예술음악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어떤 클래식과 국악이 어떻게 좀 융합을 해서 좀 더 이제 좀 미래적인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전망과 어떤 그런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좀 우리가 20세기 좀 얘기를 좀 클래식 음악계와 국악계의 좀 상황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막 20세기의 패러다임의 좀 음악 변화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죠. 거창해.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주제를 할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좀 우리가 늘 연주를 해왔던 레퍼토리 안에서 이런 20세기 음악도 했었고요. 21세기 보다는 좀 그 옛날 고전 음악을 많이 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그냥 그 연주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좀 음악적인 얘기로 좀 풀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저희는 어차피 연주가들이니까 네. 이론가들이 아니라서 네네. 좀 더 연주도 보여주고 좀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연주를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많이 부탁드려요. 솔직한 말로 또 고전이나 클래식이나 바로크 위주의 연주를 주로 해오다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오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접하고 해봤던 현대음악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은 클래식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서양음악사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국악인이지만 서양음악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사에 대한 국악 이론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교육이랄까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네, 네. 그렇죠. 근데 좀 요즘은 또 그렇게 많은 융합을 또 요구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이런 시간은 저는 연주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이 선생님들과도 좀 연주를 좀 이렇게 해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더 좋고 싶고 더 이해해서 더 많은 좋은 곡들을 만들어내고 싶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 자리에서는 어떤 국악사적인 얘기도 저는 이제 국악인이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께 들려드리면서 좀 각자 견해를 좀 얘기를 듣고 서로 좀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악사적인 그 20세기라고 하면은 20세기 음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제강점기라는 큰 국악사에 있어서 좀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가 꽤 오래, 한 30년 정도 됐죠? 그러면 어떤 음악사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큽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1년 동안 그렇죠. 우리 예술계 변화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죠? 차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가 2차 세계대전 그렇죠. 막, 네. 세계대전 시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큰 변화의 물결이 있던 시기. 그래서 이번 주제는 참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서양음악사적인 면에서도 어떤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현대에 지금 이르고 있고요. 국악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지금 국악이 어떻게 발전하고 지금 어떻게 이제 전승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시기에 너무 많은 격변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는 조금 사실 혼란의 시기고 좀 어려운 시기였죠. 복잡한 시기라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실 우리가 국악, 국립국악원이나 어떤 큰 그 무대에서 연주되는 국악이라고 하죠. 전통음악, 한복 입고 전통음악은 거의 조선시대 음악입니다. 네. 조선왕조 우리 500년 하잖아요. 이제 더 넘었죠.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우리가 뭐 제 악기, 피리만 해도 고구려시대 때 전해져 온 서역 지역에서 이렇게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나라에 전해진 악기거든요. 그러면 최소 1500년은 넘은 악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때 이제 삼국시대 때. 그 시절에는 국내에서는 이런 혹시 피리 종류가 그러게요. 사용되어진. 그 대금이죠, 대금. 대금이 향악기예요. 우리 만파식적의 전설 아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딱 만들어진 악기고요. 대금은 여기. 그쵸. 국내 악기고, 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해져 와서 향악화, 완벽하게 향악화가 된 악기죠. 네, 그리고 해금 같은 경우도 왜 해금이냐, 해자가 그 중국의 소수 부족, 소수민족 그 악기, 해족의 악기거든요. 그 악기가 전해지면서 그 오랑캐 금이다, 현악기다 해서 해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이 악기가 없어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연주되고 있다는 거는 이 안에 담겨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짧게나마 20세기에 우리 음악 그렇게 삼국시대부터 쭉 전승된 조선시대를 거쳐서 쭉 전승됐던 우리 그 국악이 아주 많이 변화가 되는 계기가 이제 일제강점기인데요. 먼저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술음악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변했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라디오 방송국이 생깁니다. 네, 경성 방송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축음기가 보급됩니다. 유성기 음반 지글지글지글 하는 그죠? 축음기 축음기가 보급되면서 유성기 음반으로서 우리가 만나보기 힘든 명창의 소리를 대중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일합방 이후에 궁궐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궁중음악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들이 듣던 그 궁중음악을 일반 대중이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좀 큰 패러다임이 변하죠. 공연 그리고 양반 후원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예술 활동을 했던 판소리 그 명창들이 더 이상은 이제 그런 후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로 다 모여서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직 회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판소리 하면 일고수 이명창 들어보셨죠? 고수와 명창이 이렇게 연행하는 형태에서 창극이라는 어떤 서양의 그 오페라 그러니까 배역을 각자 맡아서 만약에 춘향가다 그러면 춘향이 이도령 이렇게 다 배역을 맡아서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 창극의 장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서구 극장식 그 건물이 생기면서 이제 양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랑과에서 노래를 하던 그런 어떤 풍류 문화에서 서구식 극장에서 연주를 하는 연주 형태가 변하게 되죠. 그럼 일반인들이 이제 그렇죠. 일반인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팬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현상은 약간 서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중세 유럽에서 똑같이 시민혁명 이후에 귀족들만 향유하던 그런 음악이나 사롱음악이 오페라 같은 것들을 시민혁명 이후에 극장이 서지면서 일반 대중들이 갑자기 귀족들은 뭐 100명, 200명만 보던 극장이 뭐 1000명, 2000명 들어갈 수 있게 서지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주자가 기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티켓을 팔아야 되고 그래서 연주 여행을 떠난다. 우리 모차르트나 고저까지 보면 연주 여행을 어느 나라도 그런 어떤 상주 한 곳에서 상주해서 귀족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갔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러면서 약간 팬이 생기지 않아요? 그 리스트 그렇죠. 뭐에 그렇죠. 기다리게 되고 그다음 뭐 네네네 완전 팬덤층이에요. 항상 되는데 약간 그게 좀 시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매대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연이나 이런 거를 늘 기다리고 아마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줄 서서 기다려서 그리고 시대 상황이 사실은 일제강점기가 나라를 뺏긴 상황이잖아요. 근데 슬픈 상황이지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음악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 모든 게 다 슬퍼요. 꺾어요 다. 띠리 약간 비슷한 선율이면 다 꺾는 거. 말하자면 뭐 우리가 이제 트로트풍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발라드를 불러도 트로트풍 하듯이 그렇죠. 우리 개면절하고 슬픈 대목을 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인방울 명상을 들어보셨으니까 네. 국창이라고도 하죠. 나라의 아주 보물 국창의 반열까지 오르신 분인데요. 이분의 그 쑥대머리 네 유명하죠. 쑥대머리 아시죠? 쑥대머리 쑥대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풀어헤친 그 춘향이가 옥에 갇혀가지고 그 풀어헤친 이렇게 감옥에 이거 목 네. 걸고 풀어헤쳐서 그 차가운 옥중에서 그 이도령을 기다리면서 이 피 끓는 그 정서를 부르는 거니까 얼마나 슬프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그 임방울 명창이 발표한 그 유성기 음반 쑥대머리 음반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팔렸는지 아십니까? 100만 장이 팔렸어요. 그 당시에 소름 끼치죠. 100만 장 일제 강점기에 그 음반이요? 네, 임방울 선생님의 쑥대머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슬픔을 그렇죠. 함께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그 사람들과 딱 맞은 거예요. 그 정서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그게 그러면 음반이 보급이 됐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금기가 이렇게 네. 보급이 됐을 텐데 그게 그 당시에 가격이 뭐 웬만했나요? 그게 그렇게 많이 보급이 그렇게 뭐 될 수 가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100만 장이 팔렸으면 100만 장을 아 그렇겠죠. 그렇죠. 기술도 완전 그리고 그때 그 명창들이 어디서 녹음했지 아세요? 일본에 가셔야 돼요. 일본 빅터 레코드, 오아시스 레코드 이런 옛날 유성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본에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가가지고 뭐 이와 종선, 뭐 임방울련 선생님들이 가서 녹음을 해서 그 음반이 나오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판소리가 사실 사람들의 대중가요죠. 대중가요였는데 또 여기서 또 음악의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유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서구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보급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전해진 찬송가여서 그 찬송가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말하자면 그 올드랭사인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사귀었다 이런 식으로 다 그거잖아요. 네, 네. 가사만 바꿔서. 예, 네, 또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애국가로 쓰였던 동해물과해 네, 이게 네. 다 이렇게 좀 창가라고 하죠. 창가라는 장르도 좀 생겨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그 약간 좀 그 일본 전통 그 엔카의 그런 네. 그 일본풍의 그 곡도 좀 작곡이 되고 이때 사실 일본으로 가서 공부 유학을 작곡 서양 작곡 공부 1세대요 1세대.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1920년대에 이제 봉선아 호남파 선생님의 그 한국 가곡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나라의 가곡이라면은 그 시조 가곡 가사의 그 전통적인 예 그런 좀 오래된 아주 16세기에부터 이제 쭉 성행했던 그런 장르인데 이때 이름을 한국 가곡이라고 장르를 붙여가지고 지금까지도 성악가들은 한국 가곡이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가곡은 이제 전통 가곡이라고도 이렇게 조금 구분을 명칭해서 쓰기는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런 음악의 변화가 이 시대 때 20세기 초 이렇게 1920년대에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트로트의 뿌리라고 하죠. 그 대중음악, 그 신민요 유행가가 이제 작곡이 되기도 하면서 이제 음악이 대중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윤신덕의 그 사회찬미는 윤신덕이 네.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라고 하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성악 공부를 받은 분이 이제 노래를 했다고 하면 그 사회찬미도 대중음악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 말하자면 신민요나 어떤 이런 유행가가 만들어졌을 때 누가 불렀을까요? 그 성악 공부하신 분 별로 없잖아요. 그때 다 민요, 판소리 명창들, 가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계속 한 100년이 되니까 계속 창법이 우리나라 민요 창법에서 대중음악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되고 세련되게 그런 대중의 그런 요구에 맞춰지면서 오늘날 약간 트로트 창법이 조금 이렇게 한국식 트로트 창법이 이제 보편화된 그런 역사를 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그런 대중, 그전에는 그런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판소리 민요였거든요. 민소가.
그런데 이제 이 시대 때는 어떤 작곡 공부를 한 사람에 의해서 곡이 만들어지고 이제 서양 이제 그 찬송가에다가 한국 이제 우리말 가사를 쓰면서 이제 어떤 창가가 불려지고 하면서 다양한 대중음악이 생겨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20세기 음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20세기 초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면 베토벤 제가 그냥 언뜻 알기로는 고전파에서 낭만으로 좀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서 또 후기 낭만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피아니스트 선생님 이지성 선생님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중한테 익숙한 음악들은 이제 고전 낭만 시기의 음악이거든요. 그렇죠, 쇼팽을 또 좋아하시는구나. 쇼팽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간략하게 그 역사를 좀 이렇게 훑어보면, 물론 그 고전 시대 이전에도 아주 오랜 시기 동안 서양 음악이 이제 존재를 했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작곡가, 이제 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작곡가들, 고전 시대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음악들이 좀 이렇게 대중들이 즐기기 이전에 귀족들이 그렇죠. 향유하는 좀 특권 계층들 항상 곡에 보면 그 바치는 누구에게 바치는 게 항상 있지 않죠. 그렇죠. 근데 공부하다. 그때는 이제 작곡가들도 그렇고 연주자들도 그렇고 네, 독립을 못 하니까 이렇게 후원자로서 이제 귀족들이 존재를 하고 결국에는 뭐 그들 위해서 내지는 또 그 이전에 중생 뭐 신들 신을 위해서 작곡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튼 아까 뭐 시민 사회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에 이제 흐름 자체가 시민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즐길 주체가 바뀐 거죠. 그렇죠. 음악 향유 주체가 이제 그 귀족 그렇죠. 왕족에서 시민의 힘이 좀 강해진 거죠. 그렇죠. 네. 시민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 이렇다 보니까 고전주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면 안 돼요. 이게 그 귀족들처럼 뭐 교육이 아주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아하게 뭔가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우리 다 똑같은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최고의 그 소비자인 그 시민들의 그 취향에 맞춰서 음악이 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음악이 간단명료해지죠. 네. 딱 들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음악 자체가 악곡 자체가 뭐 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형식미죠. 고전파 같은 경우는 네. 형식미인데 네. 그렇죠. 그 안에서 간단명료한 뭐 멜로디 화성 뭐 이렇게 뜬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뭐 쉽게 와닿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현대 음악을 논하고도 있지만 항상 그 시대의 음악들은 현대의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새로운 음악이 뭔가 탄생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항상 그 이전의 어떤 음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향으로 항상 변화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거는 대부분 좀 비슷한 쪽보다는 아 이거 더 이상 나 재미없어. 아 이거 너무 많이 바꿔버리네. 네. 새로운 거 없을까?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음악도 좀 그런 분위기로 결국에는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융합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한데 다시 이제 고전주의 음악에서 이제 그거에 반대해서 결국에는 좀 형식미라기보다는 좀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네.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게 아니라 뭐 좀 상상의 세계, 뭐 좀 어떤 풍부한 정서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이제 관심의 뭐 주체가 좀 바뀌는데 인간적으로 옮아갔고, 그 다음에 곧 그렇게 해서 이제 낭만주의 음악이 이제 탄생을 네. 하는 거죠. 근데 낭만주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신기하고 어떤 시적인 정서를 좀 풍부하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상의 세계에서 뭔가 새로운 아름다움을 좀 추구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는 걸 내가 막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은 걸 마음껏 표현하는 시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좀 상상의, 현실이 아니라 상상의 어떤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결부시켜서 뭐 예를 들어 슈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뭐 글을 쓰기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상상 속의 어떤 그런 인물들을 음악 속에 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낭만주의 음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 갑자기 쇼팽의 그 낭만적인 음악이 좀 듣고 싶은데 이 내용에서
왜냐 우리가 지금 베토벤 소나타나 뭐 모차르트 소나타나 이 고전파는 익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확 바꾸고 싶다. 정말 이 귀족 사회에서 이 시민 사회로 넘어가면서 시민의 그 감정, 사람들의 감정을 더 많이 건드리는 음악으로 예, 첫 시작입니다. 그죠? 그렇죠. 쇼팽 한번 좀 건드려 주시죠. 저의 마음을 좀 건드려 우리의 마음을 좀 건드려 주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요 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하고의 낭만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표현을 할 때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선율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선율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화성이랄까 화음이랄까 그렇거든요. 네,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지만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네. 네, 들어보시라고 제가 완전히 지금 혹시 곡목은? 아, 요 고전주의 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베토벤, 그 다음에 고전주의 시대 음악의 어떤 형식미를 또 대표하는 소나타, 그 안에 베토벤 소나타 13번의 3악장이에요. 제가 처음에 들려드릴 곡은 그 다음에 조금 비교해서 서정적인 선율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쇼팽 원하신 대로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라는 곡이 있거든요. 물론 뒤쪽에 이제 그랜드 폴로네이즈와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저는 어차피 다 칠 건 아니고 잠깐만 보여드려야겠다. 선비들이 즐겼던 그런 궁중음악과 선비음악이죠. 정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속악, 크게 민속악으로 나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정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중용이라고 그러죠. 너무 슬퍼도 슬퍼하지 않고 너무 기뻐도 기뻐하지 않는 그 중용의 마음을 굉장히 미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악에서도 약간 우리 한국음악의 큰 특징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중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적인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 음악적인 그 느낌 오세요? 정적인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하게 큰 음악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고전파에서 좀 요란하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네. 그래서 비브라토라고 하죠. 우리는 흔들 요자를 써서 요성이라고 하거든요. 요성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민속악 같은 경우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슬프게,
기쁘게 이게 그대로. 딱 들으면 딱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예. 은근한 거는 없는 거죠. 약간 좀 이제 그게 좀 느낌이 다른데 제가 한번 불러주실까요? 네. 아, 네. 어떤 멜로디라기보다 어떤 그 선율적인 느낌을 제가 잠깐 좀 들려드릴게요. 그 궁중음악에서 이게 향필이 네, 이 악기가 지금 향필이야. 향필이라고 합니다. 향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이라고 하는 악기가 우리가 부는 악기는 다 필이냐 하는 그 필이의 원래 악기가 이 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악기는 대나무 마디가 없는 대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옛날 그 플루트가 그냥 나무 이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무를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그 안에 계속 이제 쓰면 좀 골기도 하고 이제 이 악기 소모 악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플루트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개량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옛날 그대로입니다. 가깝게는 1493년에 악학계법 우리나라 궁중에서 편찬한 음악 이론서의 그 도명과도 똑같습니다. 이 구조가 악기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100년 전에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그 참여했던 그 악사들이 사용했던 피리가 똑같아요. 이 리드 형태랑 똑같아요.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그게 보존이 되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에서 연주할 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서양 악기 같은 경우는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소리의 풍성함과 어떤 이런 면에서 18세기 정도의 그 악기 개량이 이미 다 이제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그냥 전해진 그 악기 그 소리를 예, 그대로. 나무가 전해주는 그 소리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제, 악기 개량을 또 하는 또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좀 조금씩의 변화는 필요한데, 또 그 반대 극부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피아노 같은 악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 악기 변천사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뭐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실내 소금으로 이제 연주가 되어질 때는 소리가 음량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소리도 소리가 나는 방식 자체가 소리 이게 현을 이렇게 멍그다의 피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또 뜯어가지고 뭐 나는 그 정도 뭐 작아도 그냥 좀 작고 우아하고 뭐 그런 단아한 소리나 이쁜 소리 맞아. 그런데 그게 점점 이야기한 대로 대중적으로 스며들고 큰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쇠줄에다가 이제 사이즈도 이게 점점 커지고 네네 이게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 참 최근에 성악 같은 경우에도 발성법이 그래서 바뀌고 벨칸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고음 발성법에서 큰 극장에 생기면서 멜로디 발성이라고 해서 여기 좀 몸을 누르고 좀 보여주세요. 쓰고 그 발성법이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 목이 다르다면서요. 예, 그렇죠. 오페라 가수. 근데 그때 당시에 귀족들 사이에서 조그만 홀에서 부르던 그 벨칸토 발성법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고, 시민혁명 이후에 큰 소리로 노래하다가 멜로디 발성이 망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점점 좀 더 크고 뭐 우렁찬 소리를 원하게 되면서 가수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갈고 닦았는데 목이 가기 시작하고, 예, 이거는 좋은 발성이 아니구나 하면서 성악가들이 또 다시 벨칸토로 돌아가자. 음악으로 나오면서부터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벨칸토도 전승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다 사라져서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탈리아도 굉장히 그런 걸로 이렇게 전승되어야 될 텐데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게 맞아요. 전 세계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인피리 같은 경우에 변화 없이 이렇게 보존이 됐다는 게 되게 대단한 신기하기도 하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궁중 아악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전해진 그런 음악 문묘 제작 같은 경우는 공자님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됐던 음악이거든요. 근데 정작 중국에서는 음악이 사라졌어요. 문화혁명 이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잘 보존되고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연구를 하고 가는 어떤 그런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정중동의 어떤 그런 궁중음악의 요성은 잠시 딴 데 갔다 왔는데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민속음악은 느낌 다르죠? 엄청 목소리 많이 뽑네. 그러면 내가 슬퍼.
이런 느낌이면 왜냐면 우리가 늘 보던 풍경을 보면서 음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몽고 음악이나 막 저기 사막 그 중동의 사막 음악 같은 경우는요 사막 느낌이 나요. 그 두둑 그 아르메니아의 두둑 음악을 들어보시면요 아 막 이러면서 그 영화 글리 맞아 네, 그런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네. 그 악기가 아, 두둑이거든요. 아. 그죠 굉장히 그 슬픔이 슬픔의 그 느낌 전하는 음악적인 느낌 달라. 그 사막이고 굉장히 그런 역사 그리고 그 환경 풍경 다르죠. 중국과 황량하게 뭔가 황량하죠. 굉장히 황량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고음을 추구하죠. 네네. 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산세 보셨죠. 기암기암 같은. 항상 보궐열하게 그런 그런 뾰족뾰족하면서 굉장히 스케일 웅장한 그런 대자연을 보 그 음악이 그런 게 나오는 거죠. 하늘을 찌를 듯한 고음과 굉장히 저 그런 스타일이 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산세 뒷산 흔히 볼 수 있는 그 산세를 보면 군산처럼 그렇죠.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음악적인 사조들이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절 이제 고 델랑말랑 했던 뭐 고 시대쯤 네네네, 20세기 초반 네 초반이죠 초반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한말 그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후기 낭만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좀 많은 사조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활동했던 뭐 프로코피프라든지 네. 뭐 스크리아빈이라든지 뭐 라크마니노프도 뭐 네네네.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각자의 좀 색깔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스트라빈스키 뭐 원시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 낭만 음악에 좀 국한되어 있던 음악이 그러니까 낭만 음악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낭만 음악을 좀 반대하면서 인간의 그 감정이 사랑과 낭만적이기만 하냐 뭐 이런 건가요? 어 그렇게 다소 과격한 것도 있고 뭔가 거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후기 낭만에서 제가 뭐 좋아하는 스크리아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비주의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비주의 음악하면 이렇게 벌써 이 뭐 이름을 갖다 붙인 것 자체가 네. 대충 어떻게 또 좀 감이 오지 그쵸, 뭔가 화성을 쓰는 것도 뭔가 협화음을 쓰지 않을 것 같고 미스테리하게 뭔가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좀 더 판단을 하지 않고 그죠 직관으로 음악을 마음 가는 대로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굉장히 음악풍 자체가 환상적이에요. 그런 이것 또한 제가 나중에 좀 들려드릴까 생각을 해서 네 선율을 서정적인 선율을 표현을 할 때도 이렇게 신비주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 약간 우리가 조금 아 너무 좋다 그런 느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타일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쇼팽에서 우리가 느꼈던 아까 우리가 어머 했던 게 또 서정적인 선율인데 좀 더 환상적이라는 멜로디가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서양 음악에 있어서 아 현대 음악이 그러면 언제부터야? 물론 의견이 분분하죠. 그렇죠. 네. 어떻게 딱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대개의 경우에 요 시기에 활동했던 이제 태어나서 활동했던 드뷔시 프랑스의 그 드뷔시라는 작곡가를 현대 음악의 시초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쇼팽의 그 느낌과 또 확 다른 그 시점
미드리신데 왜 그러냐면 서양 음악은 이제 바하 이래로 조성 음악이라고 하고 우리가 장조 단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조성이라는 걸 가지고 곡이 작곡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드뷔시 마찬가지로 이 조성이라는 음악 자체에 좀 이제 지루함을 느꼈겠죠. 그렇죠. 수백 년 동안 그걸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드뷔시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파리 만국박람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만국박람회라는 건 결국 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엑스포.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나라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맞아요. 원래는 과학 전시를 그렇죠. 위주로 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이제 악단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어떤 선진 어떤 과학 뭐 모든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걸 소개하는 그런 부스가 그 나라마다에 그 있는데 항상 문화 예술가들도 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딱 파리 만국박람회에 우리도 참가했습니다. 한국관이 있었어요. 심지어 옛날 자료 사진을 보면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기와 있죠. 우리 막 경복궁 이런 기와처럼 그거를 기와 그거 하는 장인을 그러니까 같이 배를 타고 한 달을 갔네? 한 달인가 두 달을 갔대요. 그렇게 다 싣고 가가지고 왜냐 그때 우리는 독립을 위한 그게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걸 해서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엄청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 악사도 한 10명인가 20명 가셨어요. 그래서 장구, 가야금, 건고 다 짊어지고 가셔서 그 이렇게 우리나라 그 기와 있죠. 처음 탁 해서 한국관을 짓고 그 안에서 연주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그거를 다 기증을 하고 왔어요. 왜냐면 다시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외국은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하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박물관에 보관을 해가지고 그 시카고 만국박람회도 참여했었거든요. 시카고 거기에 이제 그 박물관에 그게 100년 전에 그대로 보관이 됐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그 서울에 우리 민속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구, 가야금, 건고 이 필이 이 형태가 똑같아요. 물론 크기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그 악기 구조가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년 전에 악사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생각한 게 뭐였을까 그리고 음악을 어떤 소리를 냈을까 이 악기로 어떤 소리를 냈을까가 저 소리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감회가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드뷔시가 드뷔시가 그 파리에서 발표한 드뷔시가 좀 한국관도 좀 봤으면 드뷔시 음악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참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가물란 음악에 좀 이렇게 매료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색다른 음악의 색채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두비시가 유행하고 있었던 좀 고 시대의 회화, 그쪽에서 회화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예술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화 사조 음악 예술 무용 다 같이 가니까 사실 모네 마네 뭐 해돋이 뭐 그쵸. 이런 거 아시죠? 그 약간 이렇게 뿌옇게 항상 인상주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네. 뭔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부서지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그런 인상주의 화가들하고도 교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보들레르 같은 어떤 상징주의 시를 쓰는 시인들과도 교류를 하게 되고 뭐 여튼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술가들은 그렇죠. 뭐 그렇게 되니까요.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조성음악에서 좀 탈피하는 새로운 음악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래 쓰던 그런 음악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롭게 뭐 지금 동양적인 네네 동양적인 색깔을 담을 수 있는 음계도 좀 우리나라도에 우리가 조금 잘못 배운 중국같이요 중국 음계예요. 네,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좀 잘못 배운 거 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 오음계를 들으면 이게 굉장히 이국적이고 양적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서양 음악은 칠음계잖아요. 도레, 미파솔라, 시까지 해서 칠음계고 우리는 굳이 다섯 개를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잘못 착각 우리가 약간 그 주입식 교육에 중상각치유래 그거 아닌데 그 다섯 개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예술음악을 작곡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계는 12율명이라고 해가지고 12개의 이름이 있고 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서양 한 옥타브도 12개거든요.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자, 선생님들이 다 아세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12유형을 다 알고 계세요. 저희 고등학교 배웠거든요. 네, 이것도 한 황대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황대태 혁고중 유이미 남무음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선생님 고부터 이렇게 도도레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해볼게요. 진짜 개수가 맞는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도를 이제 화음으로 네, 도를 우리 뭐 다 상대적이잖아요. C, C 메이저, 뭐 E 플랫 메이저 이렇게 하듯이. 근데 우리 향악은 E 플랫부터 그걸 황이라고 하지만 이제 중국에 전해졌던 우리 전통 막 아악은 이제 C가 황이거든요. 일단 C부터 해보자. 다시 시작. 과학적이죠. 그러면 두 옥타브는 뭐냐? 중청 삼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중에 우리는 5개 음을 쓰는 거고요. 서양 음악은 12개 중에 7개 음으로. 그쵸? 원래 그게 기존에 사용되어진던 음계죠. 낭만시대까지 그랬었는데 이제 드뷔시가 그걸 좀 파괴를 하게 되는 거죠. 오음계도 쓰게 되고 오음계 중에서 또 뭐 성법이라든지 뭐 이런 피아노 선생님이 제일 바쁘십니다. 그러게나요. 제가 악기가 너무 커가지고 말로 표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소리 색깔을 딱 들어보면 네. 아 저거구나 아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네. 색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의 네. 색채 화성에서 음악으로 그림을 그리는 네. 기본적인 작곡에 있어서의 어떤 어법은 이야기할 때 오음계라든지 그 다음에 홀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 음정 관계가 다 똑같이 장이도라고 하는 장이도로 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계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파시도가 반음, 삼사칠팔이 반음이 음과 음 장음계 음 같은 경우는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드뷔시 음악 같은 경우에 제가 물론 음계를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음악으로 네. 한번 들려드려.
그래서 파격적인 그게 이제 점점 스킬라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오른손은 다섯 개를 연주를 하는데 왼손은 여섯 개를 연주를 해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시계 뭐 어렵겠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좋겠죠. 우리 왜 리스트 음악 같은 경우에는 막 쇼팽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하는데 치는 연주자들은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전격적인 거를 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냥 뭐 좀 어때 편안하게 뭐 다섯 개 여섯 개 좀 대충 이렇게 맞아도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은데 뭐 여러분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무조건 새로운 게 좋습니다. 거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선생님. 거의 즉흥 완성곡에서 여기 네 개 치고 세 개 치고 그 수준이 아니네요 이때부터는. 그렇죠. 지금 자체가 수학적이겠죠. 그러니까 네. 스크리아빈의 포엠이라는 곡이거든요. 낭만주의부터 후기낭만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듣던 거랑 다른데 너무 좋은데 나도 한번 치고 싶다면서 약간 좀 피아노를 접한 사람들이 갑자기 쇼팽부터 악보를 찾아보다 깜짝 놀라는 이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베토벤 산타까지는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이거 너무 좋은데 낭만 지금 치신 거 뭔가 뭐 그냥 이렇게 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쳐볼까 나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사조가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드뷔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주의라는 네, 요 음악을 열게 되었고 그거 인상주의 음악으로서의 최초로 뭐 인정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 작곡되어진 음악이 목신의 오보의 전주곡이라고 오케스트라 곡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그 시험 보잖아요. 목신의 오보의 전주곡. 목신의 오보가 뭔지도 모르고 막 외워요. 그죠 그죠. 그게 신화에 나오는 아마 목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신이 뭔지 모르고 목신의 오보에 말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는. 제가 어쨌든 그건 오케스트라 곡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근데 우리는 바이올린. 항상 그 앞선율이 늘 생각나는 게 원래 플루트 솔로였잖아요. 그죠. 바이올린 선생 근데 이제 바이올린으로 오케스트라 옆에서 나오시고 책임져요. 아시 김은정 선생님께서 오케스트라 할 때 솔리스트는 물론이고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수석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선생님께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선생님 연주해 본 적은 혹시 있으세요? 아 라벨이나 좀 그런 네, 좀 많이 했는데 드뷔시는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있어요. 네, 그 선생님 라멜은 네. 그거는 해봤는데 그건 해보진 않았지만 여기 제일 그 옥시네오 여기 전주곡에서 그 바이올린은 나오진 않는데 플루시 멜로디 선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네, 그럼 바이올린 부분이 아니고 플루 부분을 선생님이 연주하시겠죠? 네, 네. 앞에 네. 제일 첫 부분이죠. 제일 첫 부분, 부분. 도입 부분인데요. 진행하면서 긴 선율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반음계가 이렇게 많아지면 중성이 공부해서 그게 또 이제 현대음악에서 큰 화두잖아요. 그렇죠? 네. 조성을 탈피하자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조직을 만들어서 작곡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악에서 어떤 조성의 좀 변화와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성악에서는 이제 20세기 음악에서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났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오페라들에서 그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좋은 말씀 너무 앞에서 다 해주셔서 대강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쫓아왔는데 지금 보면 성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율 위주고 사랑을 얘기하고 자연을 얘기하고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다가 이제 현대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감정의 개념이 아닌 아주 색다른 예를 들어 제목 텍스트도 보면 병든 달, 뭐 유쾌한 절망 아니면 바싹 마른 태양 20세기 네. 19세기 때는 말하자면 여자의 마음 뭐 이런 예, 그리움, 고독 네네. 뭐 이런 거를 은둔 사랑 뭐 이런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 뭐 이런 그렇죠. 게 많았는데 20세기 오면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예.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병든 달 병든 달 유쾌한 절망, 바싹 마른 태양, 상반적인 뭐 이런 세 곡만 들어도 우리가 대충 음악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뭔가 기괴한가요? 기괴하고 뭐 다섯 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저도 드뷔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드뷔시 정도까지는 너무 아름답게 그쵸, 어떻게 보면 고전이죠. 고전 현대 음악의 시초긴 하지만 우리가 그 고전 음악의 오페라 펠리안 멜리상든가 뭐 그것도 뭐 그죠 현대 음악 네. 이야기할 때 드뷔시는 오페라도 있지만 가곡이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드뷔시 아까 피아노곡 유명한 게 많지만 아까 드뷔시는 별로 뭐 많이 아니, 이렇게 했는데 네. 성악곡은 네. 드뷔시가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우선은 너무 새롭고요. 그 전에 독일의 주로 그 리트가 성행하던 시대에서 프랑스로 인상주를 넘어오면서 그 반음계적인 그래서 성악가 입장에서는 발성적으로 반응계가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소리 위주의 선율 위주로 가다가 C'est l'extasel longueuse C'est ta partie d'amoureuse 이것도 뭐 화성도 그렇고 뭐 딱 회화를 보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 게다가 우리는 또 언어를 하기 때문에 독일어에서 이제 프랑스어로 넘어가면서 프랑스의 그 독특한 속삭이는 듯한 뉘앙스 또 한숨 같은 게 많이 섞이는 그래서 드뷔시에서 굉장히 또 새로워지는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소개해 드릴 거는 드뷔시의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나아갑니다. 독일의 쉔베르크 아. 예. 쉔베르크 하면 우선 저 떠오르는 곡 딱 있는데 그쵸? 혹시 그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기 뒤에 저기 얘 또 있는 뭔가 가리 하나 떠 있는데 네, 그건가요? 아주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이 달에 홀린 피에로라는 제목부터도 이게 재밌죠. 우선 하얀 그 피에로 분장을 하면서 눈은 팽그라니 이렇게 조금 병든 달 앞 역에 나온 텍스트거든요. 그것처럼 조금 침울하고 우울하고 밤에 이렇게 밤거리를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피에로 소프라노가 부르는 곡 네, 소프라노가 이 저 세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21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제 텍스트는 독일어로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도 이게 현대곡이고 어려워서 제가 악보만 뽑아와봤는데요. 이게 원래 악기가 8개가 나오고 성악가라고 하기보다는 나레이터. 그러니까 저는 달에 올린 피에로를 들어봤지만 선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선율이 없죠. 선율이 없고 계속 뭔가 낭독하고.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말로 슈퍼슈디메라고 해서 낭독법 아니면 무슨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속삭이다가 뭐 그러다가 요상하게 소리 지르다가 그런 악보의 음악 기호가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한 기존의 다른 어떤 악보 그 표현을 그렇죠. 이런 게 있겠네요. 새로운 것들이 뭐 XXX도 나온 경우도 있고요. 물결 무늬도 있고요. 뭐 어떤 거는 느낌표도 있는 것만도 있고요. 이거는 슈엔베르크와 그 이후에는 더 그렇게 돼가는데 처음으로 성악가가 악보를 봤을 때 음정이 없고 가사만 써져 있고 X로 돼 있고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악기 없이 텍스트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아까 Life is a flower 이렇게 로맨틱하던 게 Den Weidemann mit Augen trinkt ist nach dem Mond in Wogen nieder und eine Springflut überschwimmt den stillen Horizont. 뭔가 조명을 또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뭔가 내용은 조금 기괴한 거 아니야? 기괴하고 독일어에서 오는 뉘앙스가 Horizont. 뭐 이렇게 좀 기괴하고 이런 걸 표현하기가 좋게끔 들으신 것대로 무조 음악입니다. 12음 기법으로 유명한 쉔베르크가 뭐 장조, 단조 이런 뭐 우리 선율이 없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이 곡을 처음에 제대로 들으시면 뭉크의 그 절규라는 회화 작품 아시죠? 네. 딱 떠오를 만큼 악기들이 섬뜩할 정도로 이 달밤의 그 기괴한 모습을 착하게 상상해내고 있고 이런 슈엔베르크 음악뿐만 아니고도 이 프랑스에서 에릭 사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양한 뭐 이상한 희귀한 음악, 괴상한 거 뭐 해서 음향에 음향으로 뭔가 다양함을 시도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발성적인 면도 이제 틀려지고 새 음악에서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새로운 어떤 음향을 추구를 하고자 하게 되는 사람 목소리로 낼 수 있는 다양한 걸 시도하는 네. 시기가 그렇죠. 나중에는 뿌 뭐 이런 립롤 같은 것도 다 시도가 되고요. 에릭 사티 같은 경우에는 지시어도 다릅니다. 우리 보통 낭만적으로 흐르듯이 그렇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에릭 사티는 매우 기름지게 아니면 혀 끝으로 아니면 구멍을 파듯이 한번 소리 내봐주세요. 매우 기름지게 매우 기름 감이 안 나요. 감이 안 오는데요. 오일리 이야기 한번 좀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어떻게 버터가 흐르는데 자 그러면 아까 또 혀 끝으로 라이트 못하겠어 이게 뭐 이런 것들을 넣었겠죠. 그 안에서 구멍을 파듯이가 참 애매한데요. 찌르나요? 뭔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 아유 사랑 소리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색다른 이제 시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곡에서는 텍스트가 이 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뷔시의 보들레르, 메들렌느 이런 인상주의 시인과도 결합해서 했지만 또 오페라에도 이런 극작가하고의 만남에서 특히 성악 같은 경우는 가사가 그렇죠. 이제 필수고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작가와의 그 또 융합이랄까 그 만남이 또 굉장히 변화가 또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오페라에 있어서도 그 전에 뭐 사랑 이야기, 소프라노 테너가 남녀가 사랑해서 뭐 또 결투를 신청하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고 누가 죽고 이런 어떤 신화적인 내용이나 귀족들을 풍자하거나 이런 내용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거나 아니면 뭐 제 창녀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리고 파무파탈 같은 그런 내용들이 벌어지면서 음악이 정말 오케스트레이션이 기괴해지고 아니면 또 귀신 들린 자처럼 귀신의 집처럼 나와서 그 영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매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의 메노티 오페라 같은 것도 나오게 되면서
거의 저희 성악가들은 이제 현대 오페라에 대해서는 손을 끊게 되고 음정도 어렵고 그 전문적인 되게 그런 거에 또 빠지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렇죠. 개인적인 개취. 아니 오스트리아에 오스트리아에서 그 뭐야 그 오페라단을 하는 제 친구가 이렇게 네. SNS 상으로 보면 그 오페라단은 주로 그 모던 오페라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장이 그때그때마다 뱀 분장도 하고 네, 이런 분장도 식으로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딱 와서 아 그거구나 지금 이해가 되는데 너무너무 다양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우선은 이 무대의 연출 조명도 다 달라지니까 네. 뱀 분장을 할 때요 타이즈 네. 네. 초록색이나 붉은색을 입고 합창단이 다 입어요. 그리고 이 벽을 다 이렇게 스치면서 기어가고 지나가면 주역들이 나와서 뱀을 넘나들면서 사냥하고 그러면서 흥미로운데요. 그것도 보고 싶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그너나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조금 미스테리하고 환상적이고 나체 쇼도 이루어지죠. 마그너의 그런 작품에서는. 그리고 이 분명히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이중창, 삼중창을 하던 것이 좀 새로운 연출로 사람들만 쳐다보고 서로의 소통을 안 하는 이 현대인들이 거의 소통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연출 기법도 나오고요. 그래서 노래보다도 나레이션, 텍스트를 말하거나 아니면 정신분열에 걸려서 절규하고 할 때는 거의 동물의 울음소리와 같은 뭐 샤우팅, 소리치는 거 당연히 벌성적으로 좋지 않겠죠. 그렇죠. 네. 예쁜 소리가 아니라 그죠. 네. 전통적인 그 창법이 아니니까. 그죠? 네. 목이 건강한 창법이 아니고 내면에서 나오는 뭐 울부짖음 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보면 장르도 이렇게 고음악, 종교음악 하는 사람, 가곡, 오페라 가수, 또 현대음악 전문가로 나눠서 예,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음악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잘 모르는 시도해본 좀. 네. 그 지금까지 뭐 그 표현주의의 그 셴베르크의 네. 그 음악을 또 들으니까 저는 그게 생각나요. 약간 원시주의라고 하던 원시로 사람이 원초적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대표적인 작곡가 스트라빈스키가 생각나는데 왜 현대음악에서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충격을 줬던 그 스트라빈스키 작곡가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오케스트라 곡이 있잖아요. 오해 제작, 오해 제작, 엄청난 충격을. 네. 우리는 이제 솔리스트가 주로기 때문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많이 하셨던 그 바이올린 선생님께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은 스트라빈스키는 발레 곡하고 결합해서 세 개의 곡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이 봄의 제전입니다. 이 뭐 현대 음악사의 한 획을 그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초연되고 나서 막 완전히 뭐 객석에서 막 야유가 그냥 네. 1913년도에 초연이 됐다는데요. 파리 샹들리제 극장에서 예, 처음 초연됐을 때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고 그 다음에 야유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 곡을 정말 좋아하는 어떤 소수의 매니아층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지하시는 분들도 항상 네. 다양한 예술인가. 네. 또 대부분의 청중들은 정말 못 듣겠다. 야유와 어떤 조롱을. 네. 그리고 스트라빈스키 결국에는 그러면은 뭔가 좀 뭐 타악기를 많이 쓰거나 막 금관 그 당시 이제 우아하고 온화한 그런 음악에 이제 익숙했던 청중들한테는 정말. 음향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랬던 이유가 이제 좀 어떤 리듬을 엄청난 리듬이 이제 정말 사람 마음을 이렇게 쿵쾅쿵쾅 하는 것처럼 그런 음향적인 그런 부분이 컸고요. 그 리듬을 되게 강조해서 사용을 했고 어떤 많이 흔히 쓰지 않았던 홀수 박자 다섯 박자, 일곱 박자, 11 박자 같은 변박을 많이 네, 변박을 많이 썼고요. 네, 그래서 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우아하게 들을 수가 없네요. 사람이 계속 막 이렇게 막 불안하거나 막 네. 뭔가 안 맞고 하면 차라리 불안해지잖아요. 박자가 네. 항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스트라빈스키가 어떤 질서와 그런 객관성 그런 걸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곡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드러났고 그런 걸 나타냈고 또 스트라빈스키는 이제 그 연주자한테도 제일 강조하고 요구했던 것이 악보상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예,
충분히 그 전달하는 청중한테 그대로 연주를 해서 전달하기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네. 그 관객에게 전달하기를 객관적으로 네. 소리가 거칠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그냥 연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같아. 작곡가 현대음악가 현대음악가 다 작곡가의 의도된 거야. 약간 그 좀 이상한 틀린 거 아니야? 아 여기 작곡가가 그렇게 돼. 그게 네, 이제 네. 거기서부터 좀 나온 게 아닌 것이. 그러니까 연주자의 역량도 물론 좋아야 되고 예, 그거를 충분히 소화해서 연주를 하기만 하면 작곡가의 의도에 확실하게 맞아 떨어지는 예, 그 계획을 청중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렇다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자기의 의도와 다른 연주 형태가 이제 연주가 되는 거를 극도로 비판하고 그럼 악보에도 좀 더 꼼꼼하게 뭔가 악보가 굉장히 네, 많이 표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네. 현대음악의 작곡가들은 거의가 다 그런 식으로 왜냐면 워낙에 요구사항이 많아. 왜냐면은 그 내 곡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연주를 했을 때 작곡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연주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하게 내가 없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전 세계 누구라도 이 곡을 연주할 때는 그 의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그 음향과 어떤 그 분위기가 나는데 약간 국악 창작 요 시점에서 제가 잠깐 국악 창작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구정신수의 그 전승 방법으로 우리 전통음악이 이제 전승이 되다가 학교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1900 이제 해방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고 하면서 어떤 교육 기관이 생기면서 이제 국악 대학의 국악과가 생기고 하면서 어떤 그 레퍼토리가 그 뭔가 커리큘럼이 이제 잡히고 전공 악기와 전공하는 그 과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악 같은 경우도 국악 작곡, 국악 이론, 그다음에 가야금 전공, 거문고 전공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피리 전공으로 이제 음악을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과정을 이제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악 작곡가가 작곡하는 창작 음악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국악 관현악단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작 음악이 생기게 되는데. 국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저도 사실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런 국악 작곡가가 이제 작곡하는 곡을 이렇게 주면 대부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약간 그렇게 좀 잘 이제 좀 잘 표현을 좀 해주세요 약간 이래서 약간 국악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은 허용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비브라토를 써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까 궁중음악적인 느낌으로 어떤 한 음을 뻗을 때 따 할 것이냐 따 할 것이냐 그거 못 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스트라빈스키였다면 쓰는 거지. 음정이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 1초에 몇 번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스트라빈스키가 그렇게 요구했던 게 약간 좀 와닿아요. 왜냐면은 이 피리 음악만 해도 해석이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갑자기 똑같은 선율인데 궁중음악풍이 될 수 있고 민속음악풍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스트라빈스키의 그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네, 아주 이해가 갑니다. 네. 또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맥을 끊었는데. 네. 그래서 그 리듬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었고 계속 되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본능을 일깨운다. 그래서 원시주의. 네. 그 스트라빈스키가 최초의 그 생명력이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 작곡가가 그 유럽의 그 프랑스에서 이 곡을 초연을 했을 때 사람들의 좀 반응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그 러시아 작곡가의 그 스타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뭐 드뷔시나 다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프랑스 작곡가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리듬을 강렬하게 확실하게 보여줬던 작곡가는 이제 트라비스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선생님, 그 오케스트라의 그 바이올린 부분이지만 약간 기존에 우리가 좀 느끼는 베토벤 교향곡이나 이런 그 흔히 이제 우리 듣는 그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있는데 트라비스키는 좀 어떻게 좀 다른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트라비스키는 보면은 이제 바이올린 파트만 놓고 보면 피치카토라고 줄을 이제 튕겨서 소리 내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향 효과가 그렇죠. 리듬과 음향과 효과가 나고 되게 자극적인 거죠. 그리고 리듬도 그 화음도 흔히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뭐 담도 화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5층 2도랄지 2도 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썼거든요. 헤스라 맞추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 네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음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음향 효과까지도 예, 나왔고 또 음향 효과 질서가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거죠. 예. 요 새로운 데서 또 다른 새로운 질서. 네. 그래서 스트라빈스키는 그 개인적으로도 성격이 되게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는 한 본인 주위가 항상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사진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단정한 모습.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결벽증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분들 글쎄요.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요소들을 본인이 어떤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정리정돈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잘 맞춰진 거를 이제 연주자가 그대로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다. 예. 이제 그렇게 예.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준 선생님 네. 말씀하실 때 국악관현악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국악관현악단 오케스트라 이러니까 뭔가 좀 또 이렇게 또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는 이게 서양 음악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오케스트라 하면 아 이렇게 이런 악기들이 네. 배열이 돼가지고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휘자가 그 악단을 앞에 놓고 이렇게 지휘를 해서 네.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저 질문 참 좋은 질문이에요. 네.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오케스트라와 그 또 작곡가, 서양 작곡가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질문 참 좋고요. 자, 이 시점에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회로 이제 제가 좀 살짝 넘겨서 좀 자세하게 이제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른 국악과 클래식 음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후반의 현대음악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제 발전을 하고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